안녕하세요. 보컬과 퍼커션을 맡고 있는 이석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착한 콘서트 잘한다. 두드림에 드디어 저희가 출연했습니다. 오늘 두드림을 통해서 킹스턴 루디스카의 즐거운 음악 이야기와 많은 재밌는 에피소드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멤버들이 어떻게 모였나 이것 또한 궁금한데 말씀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려면은 아마 몇 주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주의 이야기를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다들 이렇게 홍대에서 다른 팀들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스카 음악을 해볼래? 그러면서 또 건반 주자를 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치킨집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고 했었는데 치킨집이라고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음악 한다는 건 소중한 거니까. 그랬는데 같이 한번 우리 한번 해볼래? 그래갖고 다 같이 해볼래? 그랬는데 다 하자! 그러는 마음이 맞아서 지금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해볼래. 아, 예, 잘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걸어갈 테니. 저희 킹스턴 루디스카의 뜻을 좀 물어볼게요. 킹스턴은 이제 자메이카의 수도예요. 레게가 나온 곳이잖아요, 자메이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킹스턴이라는 그 지명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60년대 이제 스카라는 음악이 자메이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 당시에 루드 보이들이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루드 보이 말고. 예. 그래서 좀 음악하는 친구들인데 좀 건방지고 좀 이렇게 동네에서 좀 주름 잡는 친구들. 예. 그런 뜻이란 그런 의미에서
그 킹스턴 루디스카라고 붙였습니다. 나온 2집 앨범 우리 스카 블레스 유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어떤 앨범인지. 또 레게적인 레게 스타일도 있고 락스테디, 그러니까 스카하고 레게하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미디엄 템포의 그런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1집에 비해서는 또 2집 때 멤버들의 각자의 그 음악적인 성향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다양한 색깔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이신지 한번 소개해주고 아니야 없어. 전 앨범의 모든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를 굳이 꼽을 수가 없겠어. 저는 리바시티를 추천합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그 가사들이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그 리듬 아니면 그 연주적인 부분들이 되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카에 되게 많이 접근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바시티 1번. 예. 뮤직비디오에 저도 나오기 때문에 1번.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리바시티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아요? 무슨 얘기야? 리바시티 뮤직비디오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예. 축구공 이렇게 차는 게 접니다. 접니다. 예. 그럼 우리 리바시티 뮤직비디오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실까요? 예. 다 이거 이거 다 그러면 함께 보시죠. 네, 함께 보시죠 하고 네가 출발. 리바시티 뮤직비디오 함께 보시죠. 출발. 거짓말처럼 나 달라졌어. 줄 수 있지 나만의 스캔킹 뭐 이런 거 소심하다고 느껴졌던 내 하루는 달라졌어. 겁내지 않아 후회하지 않아 내 모든 것 저 사연처럼 나 강해졌어. Yeah, yeah. 내가 가지고
할게요. 공연에 가면은 무대에서 신나게 춤추는 멤버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 춤을 살짝 배워보고 싶은데 우리 그 춤 이름이 스캔킹 맞죠? 네. 네. 그 맞죠. 춤에 대해 한번 우리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스캔킹은 뭐 근데 석유 씨가 제일 잘하니까 MC님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아이고. 너무 좀 쑥스러운데 뭐 간략하게 이제 기본 동작만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 음악 큐. 자 머리를 위 아래로 아래 엔드에 엉덩이도 흔들어주세요. 네, 이게 바로 스캔킹이라는 춤입니다. 한 번 더! 머리를 위 아래로 발을 흔들고 엉덩이도 흔들어주세요. 예, 항상 스캔킹이었습니다. 멤버가 9명, 인디계의 소년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멤버가 많아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자꾸 저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로 해줘 이제. 우리 같은, 아 이게 저 이건 제 개인적인. 그래. 헤어스타일이야. 요거 편집해 주시고요. 저는 대구에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요. 어디를 봐야 돼? 여기요. 외롭고 쓸쓸했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그 8명의 친구가 그런 아 좋은 점과 나쁜 그러니까 좋은 점이 친구가 그 사람이 많아서 생겨서 그 점이 좋은데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럴 때는 짬짜면으로 가는 게 낫고요. 그리고 다른 밴드들한테 좀 미안한 건 있어요. 공연을 가게 되면 다른 팀들하고 같이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대기실을 이렇게 같이 쓰라고 주어졌을 때 저희가 9명 들어가면 이미 끝났거든요. 그러면 다른 밴드들은 밖에서 배회하고 서성이다가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미안한 게 많아요. 또 저희 또 관악기 이렇게 워밍업 한다고 소리 내고 그럴 때 빵빵 소리 내고 그럴 때는 전체 거기 참여한 모든 밴드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킹스턴 루지스카 여러분 지금 인기를 실감하고 계신지요? 한 번씩 그런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페스티벌 연주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저희 무대를 보고 환호해주고 와 같이 춤춰주고 그런 이제 그 무대가 끝나고 내려올 때 와 이제 내가 좀 인기가 있나? 라고 착각을 딱 하는데 근데 김억대군은 그때 네 말씀하세요. 그때 페스티벌에서 이제 무대 의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상을 입고 공연을 하고 이제 엄청 땅 범벅인데 자기는 안 갈아입겠다고 왜 안 갈아입는데 하니까 아,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니까 내려가서 놀 때 그래서 안 갈아입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못 알아보더라고. 어떠셨는지. 서규리가 진행이 많이 늘어가지고 MC가 된 MC가 예. 처음 되본 네. 이석을 군이 이제 생각보다 소감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잘하더라고. 질투심 부럽다. 부러운 말투. 자기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또 멤버들이 함께 이게 즐겁게 해주시니까 네. 너무 재밌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이TV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희 이제 새 앨범 나와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공연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예, 앨범도 많이 사주시고. 여기 오시고. 얼굴 빨개. 얼굴 빨개졌어. 아,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해 주십시오. 순수함이 느껴지는. 네, 이제 모든 질문이 끝났고요. 저희는 대한민국 대표 스카 밴드 킹스턴 루디스카였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킹스턴 루디스카!